일단은 원두를 갈도록 할게요.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하고, 사실 이 초코파이 컨텐츠를 한 이유는, 네,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나는 동전을 좀 어떻게든 좀 처분을 하려고, 동전을 좀 처분하려고 보니까 이게 편의점에서 800원을 팔더라고요. 두 개짜리예요. 그래서 산 거예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. 그래서 800원 동전 처리하려고 만들었던, 그래서 샀는데 이게 컨텐츠가 된 거야. 그래서 예전에는 투명 필름이었다가 이제 이 정 시리즈로 이렇게 왔다는 거. 커피를 내렸기 때문에, 자, 한번 이제 우리 마셔보도록 하겠어요. 커피를 마시면서 일단은 한번 입가심을, 아, 뜨거. 초코파이가 그 되게 이렇게 초콜릿 코팅이 돼 있죠. 이제 롯데에는 요즘 가나파이도 있지만,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여러분들이 훈련소에서는 이 오리온 초코파이 정을 먹겠지만요, 자대에 가면 PX를 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몽쉘을 사 먹게 될 거예요. 나 얘기했잖아요. 나 관물 때 몽쉘 그 6개짜리 한 박스씩 그 아마 일주일에 하나씩 샀을걸? 그래서 여기 보면요, 여기 이제 마시멜로우가 그 빵 쪽으로 좀 스며들어가지고 여기 접촉하는 쪽이 그 좀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대요. 원래 이게 태초는, 모태는 미국의 문파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, 문파이는 빵이 더 퍽퍽하고 마시멜로우는 촉촉하대요. 어쩌다 보니 그 책상에 돌아다니는 800원을 처분하기 위해서 샀던 게 이렇게 컨텐츠가 돼버렸네. 내가 4월에 좀 이런저런 사정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당분간 40 역사 주제가 좀 약간 가벼운 주제들이 좀 많을 거예요. 4월에는 좀 뭔가 깊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. 내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4월이 가장 바쁜 시즌이 아니에요. 좀 다른 일이 좀 생겼어요. 다른, 이거는 좀 비즈니스 쪽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, 그거와 관련해서는 내가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 올릴 거예요. 이 초코파이를 그 믹스커피에다가 담가가지고 녹여서 섞어서 먹는 그게 좀 있다고 해요.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. 근데 오늘은 이게 믹스커피가 아니고 원두라서 그 방법은 안 쓸 건데, 여기 마시멜로우가 연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래. 러시아는 그 홍차를 한 번 끓이고 계속 끓여야 되니까, 이제 끓이다 보면 물은 증발하고 찻잎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계속 차가 써진대요. 러시아는 그래서 초코파이를 먹는데, 이거보다 바나나가 조금 덜 달다고 하는데, 근데 요즘 바나나가 그 바나나 초코파이 정으로 바뀌면서, 원래는 여기 크림만 바나나였는데 바나나 정으로 바뀌면서 초콜릿 코팅이 바나나 코팅으로 바뀌었대요. 초코파이의 근본이 없어. 초코파이의 근본은 초콜릿 코팅인데, 사실 오늘 내가 이 초코파이의 역사를 컨텐츠를 하게 된 거는, 어쩌다 보니 동전 처분회에서 이걸 산 이유도 있었지만, 그 고등학교 때
그 국어 선생님 한 분이 초코파이와 관련된 글을 하나 그 인쇄를 해서 준 거였어요. 그래서 거기 보니까 초코파이는 마약이다? 뭐 이런 류의 글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는 바나나 초코파이 없었을 때잖아? 전 3년이었으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걸 되게 막 하고 영화 집으로 히트치고 그 다음에였으니까 그때 그 프린트물 줬던 국어 선생님이 당시 베이비복스 감미연씨를 좀 닮았는데 근데 요즘 감미연씨 조용하죠. 그 선생님도 그 기간제 교사여서 1학년 때만 만나고 2학년 때 못 봤어요. 내가 뜨거운 커피를 입안에서 헹구는 이유가 지금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이거를 그 군대에서 그 막 주물러가지고 똥처럼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 그 무슨 맛으로 먹어요? 응. 혹시 박현우는 그렇게 먹어봤나? 어쨌든 신교대 때는 초코파이를 열심히 먹었어.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내가 자대에 대대에 성당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성당을 그 포천 그 대진대 좀 지나가면 그러니까 우리 대대가 의정부에서 축석고개 넘어가자마자 그 딱 그 포천 들어가자마자 있었거든요. 지금 그 고속도로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 소일나들 모기는 쪽에 그쪽에 대대가 있었어요.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 만드는 것 때문에 탄약고 하나를 빼주기는 했어. 그 자리를 고속도로를 놓느라.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놓여있는데 그 어쨌든 이제 소울나들목 소울읍에서 조금 더 가면 그 흔히 말하는 소울이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어요. 소울읍의 중심인데 거기 지나고 그 다음에 대진대학교가 있거든요. 포천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 대진대 그 다음에 대진대하고 포천 시내 사이에 그 육군단 본부대 성당이 있었어요. 거기를 갔는데 그 군단장이 성당을 나왔어. 군단장이 성당을 다니더라고. 군단장 3스타잖아. 그러니까 군단장 지시로 성당이 초코파이만 주는 게 아니고 도너츠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투자가 좀 많았던 거예요. 그래서 뭐 성모승천 대출 했던가? 그때는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또 성당을 왔었으니까 그때는요 아예 성당에서 그 간부들의 사모님들이 그 육개장 끓여주더라고. 그날 점심 식사 대신 그거 먹었지.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었죠. 뭐 그랬어요.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어쨌든 군단장이 신자였던 덕분에 그리고 거기 참모장도 막 나왔었고 참모장이 막 군정병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짬 좀 먹으면 종교 행사 잘 안 가잖아. 그 짬 좀 먹으면 이제 뭐냐 생활관에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생활관에서 그냥 TV 보고 있으면 되거든. 근데 짬 안 되면 사실 생활관에 있으면 좀 눈치 보니까 물론 자유지만 그래도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종교 선택에 대한 자유는 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. 대대 안에 교회밖에 없었거든. 대대에 교회밖에 없어서 갈 사람은 가라고 하고 아니면 말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부대 밖으로 나간 사람 몇 명 없었잖아. 근데 나는 원래 성당을 다녔으니까 간 거야. 나는 원래 성당을 다녔으니까 그냥 쭉 계속 다른 종교
그냥 안 그냥 한번 발안 담가보고 그냥 갔는데 뭐 덕분에 좀뭐좀 재밌게 다녔어. 그리고 되게 놀라웠던 거는 그 육군단 이하 몇몇 부대들이 오니까 그나 중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을 그 군대 성당에서 본 거야. 그래서 와, 물론 걔가 나보다 군번이 좀더 선임이긴 했는데 뭐 어차피 서로 다른 부대인데 뭐 반말까지. 아마 그때 군단 군종병이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은 신부님 됐을 거예요. 성당이 있는 부대의 군종병은 신학생들이 역시 커피랑 마시니까 마시멜로가 좀 부드러워지긴 한다. 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진짜 말년 때까지 성당 계속 나갔어. 보통 말년 되면 그냥 생화관에서 꼬장 무리고 앉아있거든. 아 물론 진짜 전역하기 직전까지 막그 종교활동 간 사람 몇명 있긴 해요. 그 우리 참모부에도 그 처리병 한 명이 원래 계속 교회를 다녔었나 봐. 그래서 그 대대교회 성가대 활동을 하더라고. 말년까지 계속. 그 군종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군그 교회 분 개신교 군종병을 하다 보니까 분대장일 때 당직 근무하고 근무 지침을 교회 가서 자더라. 근무 지침을 교회 휴게소에 가서 자는 거야. 사실 대대에서의 교회는 그냥 그 전병력 정신교육의 장소예요. 다른 거 없어. 이제 그치, 이게 초코파이라는 게그 아마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초코파이가 되게 임팩트 있는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. 진짜 훈련소에서 막그 신교대에 가는 날부터 뼈 빠지게 굴르는데 그렇게 뼈 빠지게 굴르고 가다가 갑자기 성당 가서 초코파이 신부님이 초코파이 주는데 물론 거기선 신부님도 대위지만 그래도 나는 원래 그런 신자고 했다 보니까 다른 병사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거기 이제 그 지원 활동 다니는 신학생들하고도 좀 얘기 좀 하고 뭐 그러긴 했죠. 어쨌든 초코파이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달다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달고 근데 이 어차피 오늘 이 영상은 내가 오리온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봉쉐리 다 맛있어.